저기 구독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야! 이겨!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저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회 광어회 먹방을 합니다. 제가 아프리카에서 별명이 광어인데 오늘 광어를 한 마리 조질라고 해요. 광어 일단 잘 안 보이죠, 조명 때문에. 예, 광어는 있고요. 예전에는 조명이 더 밝아가지고 막 이렇게 회 같은 거 먹으면 공기 먹방한다고 개 연병을 했었는데, 네 여기 있죠. 네 오늘 광어회 중짜랑 그리고 매운탕을 시켰는데, 매운탕은 또 끓이고 해야 돼요. 막 그냥 양념이랑 물고기 머리랑 그리고 야채랑 그런 거 딱 이대로 넣어서 물 넣고 끓이면 되는 건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매운탕은 나중에 먹고, 예. 광어회 중짜 25,000원, 그리고 매운탕 5,000원, 그리고 밥 한 공기 1,000원입니다. 그 유튜브 친구들, 자꾸 아프리카 친구들이 좀 약간 그 유월봉 거린 거 무시하세요. 근데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낙지를 서비스를 주더라고요. 강남에서 낙지, 잠깐만요. 탁탁탁 움직여라. 탁탁탁탁탁탁. 예, 낙지가 그냥 그 배달로 시키면 한 15,000원쯤 하는데, 낙지회가 서비스를 줍니다. 그리고 기본 반찬도 이렇게 나와. 나 회 배달시켜 기본 반찬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. 초밥 6피스, 그리고 튀김. 자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일단 이거 튀김은 오징어 튀김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 살포시 찍어가. 자, 내가 이때까지 시켜 먹은 그 초밥집, 아니 횟집 중에 제일 혜자다. 근데 오징어 튀김 먹을 때 그거 존나 짜증나지 않나? 반 씹어서 딱 빼면 튀김만 남잖아요. 어디서 시켰냐고요? 저 이거 잠깐만요. CC월드라는 곳에서. CC월드. 제가 회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회를 쌈장이랑 초장이랑 같이 찍어 먹거든요, 이렇게. 회도 맛있다. 여기 전단지에 막 이렇게 자기네는 진짜 싱싱한 물고기만 잡아서 드린다고 돼있는데 진짜 좀 약간 싱싱한 것 같은데요? 야, 바둑이가 이쁘니. 잘 먹을게, 바둑아. 회 초장 맛이잖아. 저 새끼가 저거 모르네. 채소 있어요. 채소 뭐 깻잎이랑 상추 이렇게 와요. 회는 좀 약간 씹을수록 좀 약간 그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? 좀 약간 회 향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? 바둑이 그거 하나 줘야 되겠다. 바둑이 퀵뷰. 근데 뭐 봉준이 그 어머니 생신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, 저는 뭐 봉준이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. 네.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냥 보내준 건데, 예. 하여튼 이렇게 왈가왈부 막 하게 될줄 몰랐어. 예. 마늘도 하나 넣을까요? 어디 넣고? 제 마늘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, 나 여자랑 고기나 회 먹을 때 마늘 하나씩 꼭 먹여줘. 왜냐, 나만 마늘에서 입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. 맛있구만. 진짜 매운탕이 좀 약간 아쉽다. 근데 제가 진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매운탕 못 해 먹겠어요. 와, 근데 마늘 개 맵다. 새우 초밥.
마늘하고 뭔 짓 했냐? 왜 여워서 그러면 안 돼? 예? 나는 근데 회의 그 부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찌느러미 부분 있잖아요. 어딘지 알죠? 요거 요거 좀 약간 까맣게 생긴 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도도도도도도 한 거. 그러니까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양이 해자로 오나 봐. 낙지도 먹어볼까요? 오, 기존다. 기름장에 찍어가. 밥알 발사됐죠. 잔인하다고요?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. 아, 근데 여기 진짜 양이랑 이런 거 다 괜찮다. 다시 시켜 먹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소주 안주로 진짜 괜찮은 것 같다. 요즘에는 집에서 술 드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. 강남 사시는 분들 이거 진짜 여기 있는 양도 그렇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댄싱퀸님께서 100개월 통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댄싱퀸님 회 잘 먹겠습니다. 댄싱퀸님 춤추시는 분인가? 제 방송 게스트 나오실래요? 저 실제로 얼마큼 못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역시 세상은 공평해. 젓가락을 싸구려 쓰는구만. 회랑 이렇게 다 이렇게 양 괜찮게 주고 젓가락을 싸구려 쓰는구만. 여기 배달통. 회랑 밥이랑 먹음? 그건 자기 취향 아닌가? 나는 회랑 밥이랑 먹어요. 튀김, 오징어 튀김. 그래, 초밥도 밥이잖아. 야, 이렇게 하니까 초밥이 안 나오네. 초밥이 나와야지. 좋아요. 맛있죠? 초밥. 근데 진짜 낙지에 초밥에 튀김에 가격 때문에 개쩔었는데. 그러니까 이때까지 강남에서 진짜 수천 끼를 시켜 먹은 것 같은데, 아니 어떻게 보면 수만 끼를 시켜 먹은 것 같은데 제일 좀 약간 가격에 비해서 완전 혜자인 것 같다. 내가 서울에 5년 있었으니까. 마늘 넣었나네. 마늘. 강남 아니어도 해자 있죠. 인정. 이거 회 25,000원. 그러니까 매운탕 빼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 25,000원이에요. 25,000원.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 거 25,000원. 낙지. 야, 바둑이가 백국이에. 뽀우! 낙지까지. 낙지 서비스.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? 나도 잘 모르겠다.
근데 이회 밑에 이거 이 뭐야? 이거 뭐라 그러죠? 잡채 왜 깔려 있는 거예요? 회 밑에 이거 천사채라고? 그게 뭐야? 해파리채? 무식하다고요? 솔직히 잡채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먹는 거라고. 아 진짜? 난 이거 맨날 이렇게 회에 딸려 나오면 안 먹었는데.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. 그럼 제가 이거 회 먹고 나서 밑에 있는 잡채 보내드릴게요. 강남 사시는 분들 주소 부르세요. 네. 퀵으로 보내드릴게요. 밥 마셔 먹어. 대박이요. 옆집 누나들 단발머리로 이사 갔잖아. 새우초밥 드셔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마요네즈 묻혀서 나오는 것도 있다고. 아, 진짜? 나는 어렸을 때는 초밥은 새우초밥밖에 안 먹었는데, 나이 드니까 새우초밥 별로더라. 그지 않나요? 사이즈 손인가요? 네. 손대 양이 이만큼 많아요. 맛있다. 난 지금은 초밥은 소고기 초밥이랑 계란 초밥 제일 좋아한다. 계란 초밥 개맛있음. 뭐 소고기 초밥은 그냥 소고기를 좋아하는 거고. 아, 이쯤을 시작할 때 내가 사이즈 중이라고 그랬어요. 소자, 소자. 간장 와사비에 회안 찍어 먹나? 근데 뭐회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은 간장에 찍어 먹는 게 회의 맛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라던데 진짜예요?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, 살포시. 그게 자기 개인 취향 아닌가? 진짜라고? 아, 그래? 이렇게 찍어 먹으면 더 회의 맛이 잘 느껴지나?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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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짜, 짜. 그냥,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쌈장이랑 초장이랑 같이 찍어 먹거든요. 그래, 개인 취향이지. 이렇게 쌈장 딱 찍고, 그다음에 초장 딱 찍고, 마늘 하나 딱 넣어가, 그다음 밥도 넣고, 이렇게. 고추는 저 매운 거못 먹어요. 네. 말무 감사합니다. 아, 그냥 매운탕 빼고 그냥 25,000원, 25,000원. 아, 26,000원 밥까지. 나는 옛날부터 좀 약간 밥충이었다. 반찬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, 반찬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. except 고깃집 갔을 때 빼고.
고기를 좋아해가지고. 야, 근데 잠깐 갑자기 소름 돋는 생각이 나는데 이 새끼 아직 보고 있는 거 아이가? 어, 없네. 매미 나갔네, 매미 나갔네. 매운탕은요? 매운탕은 그냥 너무 귀찮아서 안 먹으려고요. 매운탕 먹어줘요. 아, 벌써 다 먹었는데 뭔 매운탕 먹어요. 다 먹었으니까 매운탕을 먹어야지. 아, 산이 형 어서 오세요. 또 그 뭐야 가스버너 꺼내가지고 물 담고 끓이기 귀찮다. 먹느라 정신이 없네. 저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존맛입니다. 네, 맛있어요. 일단 반찬 이런 게 초밥이나 오징어 튀김 같은 거 나오는 게 존나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럼 회 먹고 매운탕이랑 소주 먹방 가자. 매운탕을 제가 새아한테 갖다 줄게요. 새아 또 오늘 또 술 먹방 하라고. 네. 야, 감자탕 아까 다 먹었던 것 같던데? 중규, 빙시, 마, 매운탕 못 끓여서 그렇지, 인정. 예. 매운탕 못 끓입니다. 예. 저번에 칼국수를 한번 끓이고 나서 그 후로 제가 요리에 멘붕이 왔기 때문에 저한테 뭐 끓이라 그러지 마세요. 네. 저는 여성분들의 마음밖에 못 끓입니다. 활활. 초밥도 진짜 맛있다. 초밥 전문집에서 파는 초밥 같다. 미안합니다. 예. 칵퇴 심하네. 미안합니다. 네. 생각보다 낙지에는 손이 별로 안 가네. 이게 낙지는 진짜 낙지가 진짜 소주 안주잖아요, 그죠? 회보다는. 케이 뱃살 사시미로 뜨면 광어회임 인정. 아, 야, 회 두 개밖에 안 남았다. 조졌노. 제가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. 하나 더 시키자. 그 정도까지 아니고. 맛있어요. 팔찌 어디 거예요? 너무 산란해요. 하나는 크로마창, 하나는 그 한나 주얼리 가루솥길에. 가루솥길 한나 주얼리. 낙지 대신 대야를 시켜야 됐어. 나는 그 생새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나는 새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깐쇼새우 있잖아요.
예. 깐쇼새우 제일 좋아하고. 칸나 주얼리가 수제 핸드메이드 주얼리샵. 한나 줄로리에서 K 알더라고요. 그래요? 솔직히 크림 새우는 좀 별로고. 생새우 입안에서 씹으면 팔딱거림. 오, 좀 약간 흥분되겠다. 키스하는 느낌. BJ가 한 거 달라고 한 사람 진짜 많대요. 아이디 삭제님께 4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돼지 좀 먹으면 먹었지 임마. 아니 입안에서 막 팔딱팔딱 거린다며. 뭔가 좋나. 팔찌 얼마 줬어요? 이거 얼마 안 해요. 한나 주얼리를 산 거는. 10대구 잡지 마라. 개 꼴보기 싫다. 10대구가 뭐야? 어디 사투리지? 10대구. 10대구. 뭐 까오 잡지 마라. 그런 말인가? 걔 요즘에도 방송국으로 리니지 안 하지. 리니지 접었어요. 아, 허세가 10대구예요? 땡기 말하는 것 같은데. 뭐, 느에. 그냥 까오 아닙니까? 까오 잡지 마라. 제가 이렇게 촐랑거리면서 오징어를, 아니, 낙지를 먹고 있는데 까오를 잡는 것 같이 보여요? 추우님께서 얘기 감사합니다. 그거 안동쪽 사투리라고. 아 그래? 저 까오 같은 거 안 잡습니다. 솔직히 방송 안 할 때 좀 약간 까오 잡는 거 있다. 근데 그때는 제가 알파리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없어서. 예, 저 뚜벅이거든요. 예, 까오가 없어졌어요. 소매 접으신 날 사이즈가 맞는 건가요? 소매 좀 길어요, 조금. 나 많이 긴 건 싫어해가지고. 밥 먹는다고 소매 잠깐 걷어놨었지. 내 치팅 안 보이나 봐. 왜 뭐라 그랬는데요? 못 봤어요. 머리 헤어스타일 바꿀 생각 있어요? 있죠. 네. 헤어라인 하고 나서. 지금 이마. 랑 눈썹이, 아 이마가 안 예쁘기 때문에 헤어라인 하고 나서. 아 배부르다. 옥수수 샐러드 먹방. 오토바이 탈 줄 아세요? 오토바이는 고등학교 고1인가? 중3 때부터 탈 줄 알아요. 세아보다 돈 잘 벌어. 못 벌죠. 세아가 지금 별풍선으로 아프리카 2등인데. 뭐야, 나 진동 느껴졌는데? 1등은 영호. 아니다. 1등 원재. 렌즈카 형님, 어서오세요. 형, 저희 얼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
1등이 원제, 리니지 BJ. 그리고 2등이 세야. 3등이 영호. 4등이 BJ 존 매력. 4등 BJ 존 매력. 이제 좋은 매력, 존나 매력 있는 이제 좋은 매력. 1등은 리니지 게임 방송하는 애, 게임 방송하는 애. 월초에 걔가 28만 개인가 터져가지고 그 흐름 타서 쭉 이어 달리고 있지. 오줌 매려? 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? 이 옥수수 콘 샐러드가 진짜 살맛이진다던데. 개형 옷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세요. 시도 안 알려줄 거야. 케이 동원 훈련 끝났냐? 끝났죠. 동원이 4년차까지잖아. 나 5년차인데. 저는 동사무소 갑니다. 동사무소. 저녁에. 5년도 동원이라고요? 아니에요. 4년까지 동원이에요. 그 다음 5, 6년은 그거잖아요. 그거 군인님께서 한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56도 동원인데 들어가는 걸 동원으로 알면 됨.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회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친구들 안녕.